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인사해야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정한 다정한 부부예요. 부부입니다. 먹어. 자, 이건 맛있게 먹겠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나는 국물 먹을게. 치아 치료는 좀더 있어야 될것 같아요. 네, 치료가. 아, 왜 이렇게 어수선하냐고요?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 있어. 나는 옆에 있잖아. 있으니까. 자기는 가만히 앉아 있어. 아, 콜라요? 예. 콜라 가져오고. 예, 아유, 고맙습니다. 저 스카이블루님. 얹힐라. 천천히 먹어. 맛있어? 이제 빙빙 안 도니까 밥할수 있어. 좀 밥, 괜찮아 밥 이제. 좀 해. 빙빙 안 도니까. 아까는 빙빙 돌아가고 집중이 안 되고 막 쓰러지려 하니까 무서웠지, 내가. 네, 고맙습니다. 아, 비닐장갑 끼고 먹으라고요. 그래, 장갑 갖다 줄게. 아니, 장갑 끼고 먹어야겠다. 이게 뭐야? 또 음식은 또 손맛이어가지고 손맛이잖아 이게. 아이고 리아님 또 많은 후원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오래오래 방송해 주세요. 두분 보는 낙으로 살고 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무요, 아, 예, 무도 먹어야죠. 되게 그냥 하얀 거 가져오면 될것 같은데. 아니, 그게 아니라, 팬들한테 물어봐야지. 장갑이 두 가지인데, 난 아직 그잘 모르니까. 장갑을요, 끼면은, 이 장갑으로 끼어요. 이거로 끼어요. 어느 거. 장갑 끼는 게 틀린 거 같아, 뭐 먹을 때. 한번 봐봐. 이 장갑. 두 번째 이거. 비닐 이거. 비닐을 끼라네 비닐 비닐. 비닐. 투명 비닐 이거. 아 비닐 예 비닐로 끼겠습니다 투명 비닐 아 예. 이거. 왜냐면은 두 번째 거 사람들이 장갑 끼는 게다 틀리더라니까. 맞아 자기야, 양쪽 다 끼워야지. 아니야 하나만 껴도 돼 나안 먹으면 껴도 되는구나. 아니, 장갑이 다 틀리더라니까, 내가 봤다니까. 저는 양념치킨 가장 좋아해요. 예. 아, 요거는 그냥 일반 양념치킨이요. 아, 맛있다. 다 됐나 이제? 원래 죽은 이리 물기가 없이 바삭바삭 해야 되는데 자기 아저씨 내가 이제 국물을 좋아하니까 물기 있게 하는 거지. 이게 쌀이 있잖아. 갈았어도 그냥 뭐 후루룩 먹는 게 아니고 익어야 돼. 아, 요거는 이따가 딱 잡을 때. 예. 먹어봐, 이것도. 괜찮은데? 됐지? 나 익었는데. 근데 쌀이 이제 다 익었네요. 예. 딱 부드럽게 먹기 좋을 만큼 쌀이 이제 다 익었어요.
얼음 콜라요. 그냥 간장 넣어야 돼요. 그냥 간장 조금 넣어가지고 먹을 때. 간장. 아, 장갑을 두 개. 사람들. 요거는 이제 슈프림 양념이요. 예. 저 처음 먹어보는 거예요. 얼굴. 이건 날개. 속이 맛이 안 좋아. 그러니까. 먹으면 안 되는데, 그래도. 미무이니까. 조금은 먹어봐봐. 미무이니까. 미우니까. 아, 저는 이제 치킨 중에 양념 치킨을 가장 좋아하거든요. 어릴 때부터 후라이드보다 양념을 좋아해가지고. 장갑 끼고 먹으니까 편하잖아. 진짜 맛있어요. 양념이. 자기 통닭 먹고 싶었구나. 그냥 오늘은 통닭을 안 먹으려고 그랬는데, 자기가 이제 오늘 몸에 앉아가지고 자기 하루 쉬고 저 혼자 방송하려고 통닭 시즌 거야. 그게 다는 게 안 깨웠구나. 무요. 예. 치킨 무. 이제 됐다. 나. 됐어? 이제 갔다. 이제 좀 살았다. 아까 막 죽겠더라 진짜. 밥 조금 해줄까? 밥 없어도 돼. 야, 치킨은 언제 먹어도 맛있는 것 같아요. 네, 진짜로. 치킨은 맛있는 거야. 그리고 사람들 뭐 치매 많이 먹잖아요. 뭐 치킨에 뭐 맥주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는 저게 이제 술 안 먹느라 마음을 딱 먹었으니까. 자기도 독한 사람이야. 자기처럼 술 딱 그렇게 끊는 사람들 흔치가 않아. 아,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술에서 치킨 많이 먹지. 요즘 여자들도 술 한 잔씩 하는 건데. 아, 무도, 예, 먹고. 아, 얼음 콜라 해가지고 먹으라고요. 얼음 콜라 같은 거 먹으면 시원하고 콜라가 시원한가 보다. 아, 머리 올리는 게 더 낫다고요. 아, 예,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릴 때, 야, 처갓집 양념토칸 치킨집이 공장 일하던, 다니던 공장 옆에 있던데, 거기가 치킨집이 하나 있었거든. 약간 거의 본대리 쪽인데. 그 집 가서 치킨 많이 먹었었어. 근데 거기가 처갓집 양념 치킨이었거든. 오늘은요, 밖에서 촬영하려고 그랬어. 준비가 이제 다 돼갖고. 근데 비가 와가지고. 사실은, 그지? 나는 이 미밀에도. 그렇죠. 미밀에도 조금 먹어줘야 되는 거고.
내가 생각 다를지 미음 조금 먹을지. 이 국물은 내 좀 먹을게. 아, 오늘 이 시간에 또 치킨이 많이 또 생각날 때잖아요. 네, 시간에 딱 9시 넘어가지고. 얼음 콜라는 조금 이따가 마시겠습니다. 네, 조금 이따가. 시원하게 잘 먹, 시원하지. 아이, 맛있다. 야, 그냥, 어릴 때 그 맛, 그 맛 그대로인 것 같아요. 양념 맛이. 그 맛 같아. 이렇게 하고, 요렇게 하고 두 개 주는 거야. 다른 거 찍어 먹는 거 없고. 없고. 아직 안 넘어가나? 응. 안 넘어가지? 난 먹었잖아. 먹었어? 먹고 있잖아. 왜냐면 이제 먹어도 되는데 여기가 아직까지 뭐 들은 것 같아. 그지, 아직도. 아직 안 내려간 것 같아. 조금. 그래서 내가 조심하려고. 아, 자기가 치킨 입맛 따시고 있다고. 요즘 먹고 싶죠? 근데 아직 이게 속이 안 좋아가지고. 원래는 오늘 뒷사람 속이 안 좋아가지고 오늘 하루 쉬고 이제 혼자 방송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오늘 치킨을 안 먹으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혼자 방송하니까 치킨 시켜서 먹으려고 치킨 시킨 건데, 그래서 이제 방송은 이제 뭐야, 같이 해야 된다고. 이제 속이 좀 괜찮은 것 같다 그래가지고 오늘 같이 한 거예요. 그래서 미움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이제 죽이라도 끓여서 이제 먹고 같이 이제 방송해야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내 무엇이 있는데 무서워서 못 먹겠어요. 얹힐까봐. 저는 사실 한 번씩, 한 1년에 한 번씩 얹히는데요. 자주 안 얹히는데 한 번씩 얹혔다면 이상하게 심하게 얹히죠. 아, 땄어요. 예. 아까 반으로 다 땄어요. 근데 나이가 있어 그러는지요. 얹힐 때마다 해마다 저게 이 틀려요. 행동이요. 그거 참 이상하대요, 반응이. 오늘은, 그러니까 어저께 내가 그 뭐지요, 빵을 내가 배가 고파갖고 막 빵을 허겁지겁 먹었거든요. 근데 약간 체기가 이상한 것 같더라고. 그래도 뭐 아예 안 하니까 그냥 넘어갔거든요. 근데 뭐 아까 몇 시부터 그랬지? 아까 한 2시부터 1시인가 그때부터 막 말도 못해요. 와, 진짜 막 그냥. 예, 빵 좋아해요. 예, 빵하고 과자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막 어지럽던데요. 막 어지러워. 나는 그래갖고 몰랐어요. 그전에는요, 머리가 아팠거든요, 앞에가요. 앞머리가 아팠는데, 오늘은 막 어지러운 거야, 어지러워. 그래갖고 내가 무슨 병이 있나 하고 막. 그래갖고 얹힌 줄 몰랐어요. 속은 약간 이상해도. 근데 아무리 예, 생각해봐도, 속이 좀 안 좋으니까 얹힌 것 같더라. 아, 그 반응이 있잖아, 여러 가지더라고, 진짜. 네, 오늘 좀 많이 취한 것 같아요. 많이 취했어요, 오늘. 그 사람이 체기가 좀 심해가지고 얹힌 게 반응이 여러 가지인가 봐, 진짜. 그래갖고 나중에 막 그냥 우울로 막 그냥 막 이렇게 쏟아내고 밑으로 쏟아내고 막 따고 막 약 먹고 쉬고 막 그러니까 좀 괜찮은 거.
그러니까 자기가 이거는 뭐고 이거는 뭔데? 색깔이 틀리네. 이거는 일반 양념이고. 이거는 뭐 슈프림 양념이라고 있나 봐. 새로 생겼나 봐. 슈프림 양념. 나도 처음 먹어보는 거거든. 근데 이게 마요네즈하고 케첩하고 섞은 맛이 난다. 우리 그 양배추 그 샐러드 할 때 케첩하고 그 뭐야 그 마요네즈하고 섞어가지고 하는 것 좀 그 맛이 나네. 이 양념이. 어, 예, 두 마리예요. 예, 이게. 근데 이게 한 마리가 아닌가 봐. 두 마리. 두 마리. 두 마리인데 세트 메뉴예요. 예, 세트 메뉴 두 마리거든요. 닭이 좀 작아. 아, 이거 죽이에요, 미움. 쌀 갈아가지고 죽 만들어서 먹는 거거든요. 뭐, 죽 만들었거든요. 미움, 쌀 갈아갖고. 네, 미움. 그래갖고 이제 조금 괜찮아요. 근데 조금 아직 안 괜찮아. 그래갖고 이거라도 조금 먹어줘야 될 것 같아. 맞잖아. 아까 같으면 나는 진짜 놀랬어. 왜냐면 놀래는 자기한테 집에 1년에 한 번씩 꼬기리잖아. 근데 증세가 틀려. 그전엔 빙빙 안 돌았어. 그전 여기만 아팠지. 그랬잖아 내가. 근데 오늘은 빙빙 돌아마. 그래서 내가 뭐야 이게 무슨 병이 있는 사람이 빙빙 도는 걸 막 걱정했어. 나 솔직히 내가 혈압이 심하진 않아도 혈압이 약간 있잖아. 그래서 약을 먹잖아. 아침마다 새벽마다 일어나면. 그것뿐인데 이상하다는. 네, 어서 오세요. 나 걱정했어 진짜 아까. 네, 리나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또 오랜만에 들어오셨구나. 예. 반갑습니다. 자기가 머리 올리는 게 낫다잖아. 나는 이마가 적어갖고 머리 안 올렸었잖아. 근데 이제 올려야 되겠다. 여름이고 하니까. 나도 봐도 시원하고 보기 좋다. 머리 아프다. 이게 나도 싫어. 답답하지? 싫어. 이렇게 올리는 게 시원하지. 그 이마가 좁은데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네, 아이고,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나는 천천히 먹어야지. 사람이 미미래도 뭐가 되지 않으면 안 되거든. 야, 진짜. 아, 맛있다. 맛있긴 맛있네요. 잘 먹어. 이게 있잖아, 물기가. 치킨똥이요? 치킨똥 부르냐고요? 치킨똥? 치킨똥. 치킨 노래 부르냐고. 해줄 아는 거는요, 그냥 자기 생각해서 말하는 것밖에 몰라요. 혼자서도 있잖아요. 여기 말고요. 영상 안 찍어도요. 혼자서 있잖아요. 씨발야. 막 해요. 연습해요. 난 깜짝깜짝 놀래요. 이제 그 노래 연습하느라고요.
아, 되게 웃겨. 재밌는 친구야. 부리지 말라고요. 이제 있잖아요. 이제 좀 나시고 내가 모든 게 조금씩 나시고 그러면 이제 정식으로 이제 공부 좀 해야죠. 정식으로 공부해가지고 자기야 자기가 내가 볼 때는 자기 머리가 좋은 사람이야. 혼자서 이거 저게 뭐야 이런 거 저런 거 만져준 사람 없이 처음부터 했잖아. 그러니까 혼자서 공부를 해. 작곡을 하라 그래갖고 노래 하나 만들어. 왜 어려워? 그러니까 이거는 어려워. 뭐 영상 하는 거 이거 만지는 건 안 어려우나 지면 이제 자기가 영상 하고 이런 거 만지는 거 그런 머리 같으면 얼마든지 하겠다. 아니 곡 만드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그게. 악보도 못 아니 보는데. 저런데 들어가면 돼. 학원에 저기 학원비 많지 않아. 강릉 학원에 다니면 돼. 그래도 힘들어. 힘들지. 자기처럼 나이가 어린 사람도 작곡하는데 그렇게 해갖고. 아유 고맙습니다. 예, 오 회장님. 강릉 학원에 다녀. 능력이 없어요 저는. 예. 강릉 학원에 다녀. 아이고 리아님 또 많은 후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 그렇게 학원에 다녀. 언니가 잘 못 드셔서 제 마음이 아파요. 아플 때 잘 챙겨 드셔야 되는데 삼계탕처럼 부드러운 거 드셔요. 사랑해요 부부님 하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닭고기 먹고 닭고기 내판단 하지 말라 하잖아. 그러니까 배워. 자기야 이 학원에 들어가면 돈 비싸지 않아. 이게 그거 악보 있잖아 악보. 그러니까 그거 배우러 가는 거야. 그것도 이게 음표 같은 것도 다 이게 해야 볼 줄 알아야 되고 어려워 그게 어려워. 아이 그럼 좋아. 그럼 자기야 대중들 앞에서 내가 얘기할게. 대중들 저게 뭐야 어저께 수요일날 아침마당 보셨을 거야 아마. 거짓말 아니라 81살 잡수신 분 나오셨는데 노래 잘 부르셔. 남자분인데 어? 그분이 60년을 노력을 하셨대. 그동안 아파가지고 그렇게 늦게 나오셨대. 어? 노래 잘 부르시더라고. 건강하시고. 그런 분들을 봐봐. 참. 근데 그게 하루 이틀만 되는 게 아니야. 하루 이틀만 한두 달만 되는 게 아니야. 자기는 뭔 말을 하면 이유를 달지 말고 그럴까? 그럼 한번 노력 좀 해볼까? 이래야지 뭔 이유를 그렇게 달아. 자기는 그게 문제야. 닭고기 있잖아. 내 밭이 말라고 할 때 딱 사인이 오잖아. 아 내가 노래를 좋아하니까 그럼 한번 도전해볼까? 큰 돈이 안 드니까. 맞잖아. 자기 자는 시간이 있잖아. 한 2시간만. 사람은 6-7시간 자야 되는데 4시간 3시간 자도 살아. 자기는 아직 젊으니까. 맞아. 그럼 금지를 갖고 하면 돼 자기야. 아 근데 배가 부르다. 배부르다. 그러면 자기가 후식으로 이거 한번 먹어봐. 죽어 좀 먹어봐. 먹어봐. 맛있어. 와 이게 양념만 시켜서 그런지 은근히 이게 배가 부르네요. 여기서 아이고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이거 미음해가지고 미음 후후 마셔봐. 이거 있잖아 미음 한번 또 해서 먹어볼게요. 미음 아니 이거 있잖아 간장 안 넣고 있잖아. 그냥 먹어도 되고. 자기야 내가 숟가락 가줄게. 아 아니요 오늘 이거 닭을 좀 먹었는데 닭이 은근히 이게 양이 많네요 이게. 예. 제가 생각한 거 보다 좀 양이 많아요. 오늘 이거 이 정도 세트 메뉴 두 마리 시켰는데 이 정도면은 그냥 먹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은근히 양이 많네요 이게. 자기야 먹어봐봐. 싱거우면은 자기야 간장 넣게 먹어봐. 맛있어. 미음이 잘 됐지. 맛있는데.
간장 좀 넣으면 되겠다. 어, 잘 끓여졌다 이거. 짜다. 아우 짜다. 짜다. 미음 끓이는 거 봤지? 이 죽처럼 팍팍 끓으면 부질 약간 낮추고. 어, 죽이 잘 됐어요. 예. 어, 이거 쌀을 갈아 가지고 이게 넣어서 그런지 끓여서 그런지 훨씬 부드럽네 이게. 괜찮다. 아, 잘 넘어간다. 부드러우니까 잘 넘어가겠다 이거. 그래서 내가 이거 먹는다 한 거야. 왜냐면 뱃속에 아까 이랬잖아. 그러니까 비어 있으니까. 그렇지. 속이 허하니까. 미음송요. 미음 노래. 어, 괜찮네 이거. 자기가 이 학원 같은 데 있잖아. 이거 그 노래 배우러 가는데 또 이렇게 악보 만드는데 순배원은 이 학원비 안 비싸. 나는 나이가 있으니까 이 저 회관에 가서 또 배우고 그러면 돼. 요즘은 나이가 있고 없고 간에 있잖아. 다들 사람들이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잖아. 그렇지. 그래갖고 율동도를 하기 때문에 요즘 사람들은 거의 다 70%는 율동을 다 해. 아, 먹방 끝나고 도배하냐고요? 아, 이거 이제 미음 만들어서 먹으니까는 이걸로 이제 도배하냐고. 불 만들었냐고. 불 만들었냐고. 맛있네 죽. 이까심도 되고. 좀 더 줘? 좀 더 줘. 맛있지? 어, 그게 미음 때 은근히 맛있네요 이게. 예. 이거는 쌀을 갈아갔잖아. 나도 이거 배웠거든. 누가 쌀을 갈아갖고 그렇게 하더라. 괜찮네 이거. 간장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어, 속 앞을 속 체기가 있거나 얹혔을 때 이 쌀을 갈아가지고 이렇게 먹으면은 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쌀 그냥 죽 끓이는 것도 있잖아. 근데 이거는 이제 쌀 갈아가지고 속을 좀 달래야 되니까. 나는 달걀 레시피 1년 열두들은 뭐 어지럽고 그런 건 없잖아. 근데 나 아까 깜짝 놀랐어. 응? 아, 어물, 어우 짭짤하다. 괜찮, 짭짤하네. 어, 예, 치킨 땡기죠 지금. 아, 치킨 국물이요. 치킨 국물 이거 저는 이거 국물도 먹거든요. 맛있더라고요. 치킨 국물. 이거. 맛있어. 이거 식초를 넣는지 좀 짭짤 좀 이게 지금 시큼한 게 맛있어요. 자기 닭고기는 그 미음 나나 먹어서 좋을게. 아, 맛있다. 괜찮네. 미음. 화장실 갔다 와 먹었으니까. 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